자, 84에 2번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nothing, nobody, no one, nowhere 이런 말을 배웁니다. 자, 앞에 전부 다 no가 붙었어요. no. 자, no가 아니라 no 이래야 됩니다. no, no. 자, 어떤 뜻이냐?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nobody, no one. 아무 데도 없다. 아무 데도 이러면 nowhere.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구체적으로 예문 보면서 What's going to happen? What'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같은 말로 No one knows. 이렇게 쓰면 아무도 몰라.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뭐 괜찮아. 괜찮아. Nothing, nothing. 자, 이런 거.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 Oh, nowhere, nowhere. 뭐 아니야. 아무데나 아니야. 뭐 아니야.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I'm staying here.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어. Nowhere. 자,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자, 이것들 읽으면서 연습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답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너 무슨 일, 너 뭐 했어?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뭐 했어?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 자, 이번에도 비슷한 것들인데 The house is empty. 집이 비었어. There's nobody living here. Nobody.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된다. We have nothing to eat. 자, 요즘에 집에 먹을 게 없어. 맨날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니까 We have nothing to eat.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도 쓰고 이렇게 뭐 목적어나 이런 보호 자리에도 쓰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I di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런 말인데 이때는 not이 있기 때문에 not에는 any를 써야 된다. 자, 저번에 배웠듯이 no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다? any plus not이다. not일 때는 any를 써야 되고 no를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없다 이런 뜻이다, 둘 다. I didn't say nothing. 이렇게도 하지만 안 된다. I di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것도 말 안 했다. 자, 이런 뜻이 된다.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I didn't eat nothing 안 하고 I didn't eat anything.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렇게. 반면에 not이 없을 때는 I said nothing. 이렇게. Jane told nobody. 아무에도 말 안 했다. 그럼 Jane didn't tell anybody. 이렇게 써야 되겠네. Didn't, not이 있으니까 anybody로. not과 any로. They have nowhere to live. 살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자, 이걸 부정을 해야 되니까 They don't have anywhere. not과 any. 이렇게 쓴다. 자, 부정하는 것은 동사를 갖다가 부정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 동사, 일반 동사가 그러니까 did를 이용해서 I didn't say. 이것도 과거니까 Jane didn't tell 동사원형 이것도 이건 현재니까 don't have 이렇게 they don't have, Jane didn't tell, I didn't say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저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한 세트를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도 I said nothing 이랬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이렇게는 안 쓴다 그랬지. 이거 뭐가 틀렸습니까? 자, 여기가 틀렸네. 여기를 뭐라고 써라?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nything. not이 있을 때는 any를 쓴다. no를 쓰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Nobody is perfect. Nobody is perfect.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No one did what I asked them to do. 아무도 내가 요청한 걸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Nobody in the class did their homework. 아무도 숙제 안 했어요. 만약에. 아무도 안 했다. 아무도 안 했다. 이런 말들이 앞에 부정어가 나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쓰인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건 아무도이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쓸 적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Are they? Nobody is perfect.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Are they?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뭐 is he, is she에 되지만 이거를 그들로 봐서 they로 쓰면은 are they. 그 다음에 아무도 내가 그들에게 요청한 것을 안 했다. 이것도 아무도인데 이렇게 them으로 쓸 수 있다. 숙제를 안 했다는데 이 nobody도 그들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nobody 이렇게 될 적에는 뭐 he나 she나 이런 말로도 쓰일 수는 있지만 they로 써도 된다 하는 거 알아두고 자 저거 한번 익혀보세요. 읽으면서 외워서 어떻게 이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그래서 are they 해야 되고 is she, is he, is she, is h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것도 I asked them 대신 I asked him to do, I asked her to do 이렇게 넣어서 읽어봐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들 There's no bus. 자, no bus. 버스가 없었다. 자, 앞에서 연습했던 거.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낫이 없고 자, 낫이 없어요. You can't, 만약에 you cannot take any bus 하면 not going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안 하다니까 You can't take any bus 하니까 너는 아무 버스도 탈 수 없어. 이런 말이 되는데 낫이 없이 이렇게 쓰였다. 그럼 이런 거는 긍정문. 자, 이런 거는 긍정문. affirmative 이렇게 하고. 이런 건 no, not 들어간 거 이건 뭐라고? 부정문. 이거는 negative 이렇게 말하는데 부정문에서는 any, not이 들어가면은 없다지만 이렇게 not이 없는 긍정문에서 any를 쓰면 모든 것, 아무 것 다 된다 이런 뜻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take any bus. 자, 시청 가는 버스 못 타죠? Which bus should I take to see the city hall? 이렇게 했다 치면 아무거나 타도 돼요. You can take any bus.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아무거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 또 하나를 보면 What do you want? 뭐 먹을래? Nothing. 안 먹을래. 아무것도 안 먹을래 그랬는데 I'm so hungry. I could eat anything 이라고 줬다. 낫이 없네? 그러면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난 너무 배고파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된다.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It's a difficult job. 참 어려운 일이다. Nobody wants to it. 아무도 하고 싶지 않대. 자, 그런데 It's a very easy job. 쉬운 일이야. Anybody can do it.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긍정에서 any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아무거나 아무나 이런 뜻이고 사람일 때는 anyone, anybody를 쓰고 사물일 때는 anything을 쓴다. 부정은 당연히 nothing을 쓰겠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된다. 자, 요거 익혀보고 저런 문장들로 문장 만들어서 연습해서 녹음 보내시고요. 자, 요게 84-2. 자, 여기서 일단 컷하고 잠시 후에 이거를 공부하면 84-3으로 가가지고 문제하는 거를 해보십시다.